하단의 진공 밸브 소재가 금속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고, 네, 저는 네, 관리한다 안전운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에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 엔진은 빠르게 과열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엔진의 과열을 막아주는 엔진의 생명수가 바로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여름철엔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고 겨울철엔 엔진의 동파를 막아주며 부식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엔진에 열을 식히지 못해 주행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에는 라디에이터, 쿨링팬, 서머스탯 등 다양한 부품들이 존재하는데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라디에이터 캡입니다. 라디에이터 캡을 단순히 냉각수 주입구를 막는 뚜껑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냉각수 시스템의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 무척 중요한 부품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품의 고장은 차도 멈출 수 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기 두 개의 라디에이터 캡이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라디에이터 캡이고 이쪽에 있는 것은 좀 더 효율성을 높여 개선된 제3세대 신형 라디에이터 캡으로 현재 중형급 이상의 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이 호환이 가능한 부품인데요, 쉽게 구매를 해서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엔진은 공기와 연료의 혼합물이 폭발이 되면서 엄청난 열이 방출이 되는데 냉각이 되지 않으면 엔진은 빠르게 과열되고 작동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서 엔진에는 냉각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냉각수야. 가장 먼저 라디에이터의 주입구에 냉각수를 부으면 라디에이터가 가득 채워진 후에 순환 펌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에 냉각 재킷에 냉각수가 채워지고, 다시 냉각수는 배출구의 호스를 통해 서머스탯에 도달하게 되고, 상부에 라디에이터 호스와 연결이 돼 순환이 되는 구조로 돼 있어. 그리고 적정하게 냉각수가 채워지면 라디에이터 캡으로 주입구를 닫게 되는 거지. 그럼 라디에이터 캡은 어떤 구조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걸까? 캡에는 압력 스프링이 장착돼 있고 중간에 압력 밸브와 하단에 진공 밸브, 이렇게 두 개의 밸브로 구성이 돼 있어. 엔진이 작동되면 라디에이터 안에 냉각수가 과열이 되고 팽창이 되면서 압력이 커지겠지. 이때 라디에이터 캡의 압력 밸브가 열리면서 냉각수가 보조 탱크 쪽으로 배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엔진이 식으면 냉각수의 부피가 줄어들면서 진공 상태가 되고, 이때 진공 밸브가 열리고 보조 탱크의 냉각수가 대기압에 눌려서 라디에이터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캡이 고장나게 되면 라디에이터의 폭발, 또는 반대로 라디에이터 호스가 수축되는 등의 증상으로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제3세대 신형 라디에이터 캡의 특징은 하단의 진공 밸브 소재가 금속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었고, 라디에이터 진공 시 냉각수를 좀 더 빠르게 보충할 수 있게 돼 있어. 호스가 수축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냉각 효율을 더 높여주게 된다는 거야. 보는 것처럼 순정 부품으로 현대 모비스 대리점에서 구매를 했고 가격도 3,200원으로 저렴해. 라디에이터 캡을 교체할 때는 캡에 표시된 고압 밸브의 개방 압력을 확인해 동일한 압력 캡으로 교체를 해주고, 주의할 점은 냉각수가 뿜어져 눈에 튀어 실명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엔진이 충분히 식은 후에 캡을 열어야겠지. 물론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했다고 해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냉각 효율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교체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차량은 폐차 전까지 라디에이터 캡을 교환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장 시 그 대가가 너무나 큰데요, 가끔 확인을 해주시고 냉각수 교환할 때 라디에이터 캡도 교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